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은 저희 반도체 장비주 네. 한 가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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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내년도 전망을 함께 했었는데, 네. 당시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아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었어요. 다만, 최근에 보면 뭐좀 고점에서 제법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지루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해서,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년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시각에서 변화한 부분은 없는지, 일단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의견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조금 이제 다시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굳이 이유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환율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원 달러가 좀 빠지다 보니까 수출 베이스의 국내 업체들 대부분 다 이제 원화가 빠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좀 발생을 합니다. 뭐 회사의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매도의 빌미는 될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12월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 주가가 오르면서 비중이 높아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 수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역시도 12월 이제 말이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핵심 고객사가 내년에 투자를 얼마 할지가 가장 중요한 팩터인데, 아무래도 11월, 10월, 9월에 전망했던 내년 다들 마음속에 있는 투자 규모와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거의 끝물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그 변화는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부 분들한테는 뭐 실망스럽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12월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전방사 투자 드리겠습니다. 축소, 그러니까 투자 확대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사실 됐던 그거는 건가요? 각자가 내년에 투자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각자의 기대치 대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건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계속 주창하는 건 D램은 올해만큼만 진행을 한다. 그 낸드는 올해보다 성장을 한다. 파운드리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현실보다 더좀 세게 보셨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되어 왔던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국산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중요한 건 투자는 당연히 내년에 총액 기준으로는 증가를 할 겁니다. 중요한 건이 투자가 이 반도체 업황을 해치지 않는 투자여야지만이 업황이 좋으면서 투자가 같이 증가해서 모두 해피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공급과잉이 생기지 않는 범위 맞습니다. 내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조절을 할수 있으면 지금까지 뭐 그렇죠. 저기 그 항상 사이클이 없었겠죠.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저기 그 전방사들이 네. 이게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기 그저 기업 활동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 계획들이 전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또또 내일 모레면 이제 그저그 1월인데. 말일인데 아마 지금 다 모여가지고 내년도 저그 전략 사업 계획들 뭐 11월 말 12월 초다 했겠죠. 네. 어떻게든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일단은 저는 당초에 제가 봤던 뷰대로 지금 결정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수요 예측이 기반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핵심은 최근 1년 반, 2년 동안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공급을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수요까지 같이 레벨 다운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공급을 오랫동안 늘려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 투자 향후 투자에 대해서 그 수요를 뛰어넘는 만큼의 공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할지는 그들의 결정인데 중요한 네. 거는 최소한 얼마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아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디램, 낸드 시장 내에서 본인들의 점유율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 성장만큼은 투자를 집행해야지만이 점유율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 투자에 대한 전망도 그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만 집행을 해도 사실은 작년, 올해보다 내년에 투자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 기저에는 지금 파운드리가 엄청 호황인 네. 것도 같이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국산화에 따른 기본 업체들의 뭐 펀더멘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조 투자하면 받는 수의 금액이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삼성 파운드리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그냥 삼성이라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는 새로운 고객사가 생겨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어떻게 봐도 이게 긴 호흡에서는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파운드리는 지금 완전 초입이고 네. 지금 TSMC, 삼성전자 이강 구조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시장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업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언정 MS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업사이클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국내 서플라이 체인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들 그냥 삼성이라는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삼성이지라고 하시는데 네. 삼성 파운드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본 쪽들은 과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로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라는 고객사를 하나 새로 생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되게 큰 뉴스고 아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투자가 증가하지만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만 해도 투자가 증가하고 업황은 계속 좋을 것이다. 그래서 EPS 그로스, 타겟 멀티플 다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거에는 그런 사이클이 미스매칭이 되다 보니까 항상 네. 서플라이 체인의 종목들은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판다. 이런 것들이 횡행했던 이유도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실적은 안 나왔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막상 그 투자가 집행돼서 실적이 좋아지면 이것 때문에 공급 증가할 거니까 네, 네. 투자는 줄어들겠지. 그럼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빠졌던 이유도 항상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는데 이런 게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그거에 대한 주식의 반영은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지만 결국 갈 길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은 얼만큼 빠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결론이 뭐 1년 후 6개월 다 마음속에 언젠가 이 회사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주가 변동들은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네. 진행 방향은 투자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그거 깎으러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네. 이런 일들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좀 빠져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주봉 월봉들을 보시면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인 흐름이기 네.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종목들 굉장히 많이 담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시간 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꺼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 골라오신 종목은 APTC라는 네, 기업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장비업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장비 만드는 어떤 회사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 종목은 전에 말씀드렸던 11월 5일날 23개 종목을 언급했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이 종목은 제가 6월 달에 한번 코멘트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거 이제 6개월 지나서 업데이트를 한번 했었는데 네. 너무 좋은 상황이라 최근에 레포트를 발간을 해서 지금 좀 시장에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이 사실 어떤 회사인지보다는 어떤 컨셉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내년 투자 증가의 핵심은 삼성전자로 보고 이제 SK하이닉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투자를 내년에 많이 할 거라는 기대치가 일단은 좀 낮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 서플
하이닉스의 매출 포션이 높은 회사들은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네,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상황이 좋습니다. 아, APTC는 지금 하이닉스로 네. 들어가는 장비인 거죠? 네. 100% 글로만 들어가는 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회사는 이 반도체용 그 드라이어처라고 해서 이 건식 식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건식 식각이라고 하는 건 깎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내에는 전공정 업체들이 많이 있죠. 원익 IPS, 테스, PSK,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전부 다 증착 장비 업체들입니다. 네. 물론 PSK는 증착 장비는 아니죠. 거기는 이제 애셔니까. 증착한 이후에 이제 그거를 회로 모양대로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착 디포지션 이후에 이제 에칭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반도체용 건식 시각 장비 업체는 이 회사뿐입니다. 이 시각 장비라는 건 모든 장비 회사의 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과거에 이런저런 시도들 하셨지만은 성공들을 하지 못하셨고. 아, 이게 기술력이 진입 장벽이 꽤 높은가 봐요. 굉장히 어려운 장비이고요. 그럼 건식이 있으면 습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습식 업체는 몇 개가 있는데. 아, 건식이 더 까다로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 습식은 후공정이나 디스플레이용에 사용되고요. 반도체용은 건식 시각 장비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너무나 유명한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이 회사들이 메인입니다. 물론 도쿄일렉트론은 시각 장비 외에 다른 장비들이 있는데요. 램리서치는 거의 이 장비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이 시장을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회사가 이 장비를 국산화 시켜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비 시장은 폴리, 옥사이드, 메탈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성분의 막지를 깎는가에 대한 분류입니다. 폴리, 옥사이드, 메탈? 네, 이 세 가지로 나뉘고요. 네. 그리고 이 시각 장비는 뭐 D램, 낸드, 뭐 비메모리 다 포함 적용되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D램 폴리, D램 옥사이드, D램 메탈이 있을 거고요. 낸드 폴리, 낸드 옥사이드, 낸드 메탈이 있을 거고요. 비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메모리 폴리, 옥사이드, 메탈이 있을 겁니다. 아, 반도체 하는 회사는 다 써야 되는 장비인 거네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하이닉스에 D램 폴리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 한 개고요. 네. 그리고 단일 거래선 단일 아이템입니다. 그러면 폴리를 쓰는 경우, 옥사이드를 쓰는 경우, 메탈을 쓰는 경우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뭐 그 반도체 제조회사가 이걸 그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쓰임새가 다르고요. 다 각각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저변을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지금은 그러면 이 회사 자체가 D램 폴리만 네, 생산을 폴리 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하이닉스 내 반도체 애처 시장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그 수혜를 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네. 왜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큰둥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만드네. 지금 제가 테이블 하나 지금 화면에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의 분기 실적 추이와 연간 실적 추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매출액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매년 성장을 해왔고요. 올해 내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실 텐데 2021년은 제 전망치 기준입니다. 네. 매출 영업이익 둘 다 80%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단일 거래선 단일 아이템인데 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느냐에 네.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하이닉스에 100% 납품을 하고 있고 한데 사실 하이닉스가 투자를 늘리고 줄이고에 대해서 베타가 높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하이닉스가 신규 라인을 증설할 때 들어가는 포션보다는요. 기존에 돌아가던 라인들, 이 램이나 텔 같은 이런 업체들의 기존 장비들이 노후화됐을 때 그걸 이제 교체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산화 수혜 초기로 주는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전방 투자가 뭐 몇 조 한다 몇 조 한다 이거는 다 대부분 다 신규 장비 신규 라인을 깔 때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
예산은 사실 그거랑 크게 상관없다는 말씀. 그럼 그건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건 교체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을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네. 이 시기에 하이닉스가 매년 투자를 늘리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2020년도 마찬가지죠. 2020년 하이닉스 투자 줄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거의 40% 이상 성장을 했죠, 이미 지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단일 거래선이라고 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 논리가 맞으려면 하이닉스의 투자 변동과 실적이 연동이 돼야지만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즉슨은 뭐냐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하이닉스 단일 거래선은 유지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성장을 세게 하는 이유가요. 네. 아이템이 늘어납니다. 아이템. 지금 디램 폴리 한 개인데 네. 이것도 아직 침투가 많이 안 됐어요.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매출 레벨업 된 건 2016년입니다. 그때부터 누적 생산 대수가 66대에 불과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하이닉스 내 침투를 안 한 겁니다. 이게 총 얼마나 들어가야 폴리 들어갔다? 그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라인과 앞으로 만들어질 라인이 있으니까요. 지금 라인만 봐. 이 회사의 침투율은 제 추정으로 하이닉스 애처 시장 내에서 1%도 아직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매출액이 이 회사가 10년도 400억 했고요. 2018년도에 600억 대였고 올해가 800억 대입니다. 이 시장, 이 애처 시장은 수십조 시장입니다. 물론 전 세계 시장이긴 하지만요. 아직 침투율이 매우 낮다는 점, 이게 네. 지금 폴리에처 하나만으로도 높은 오가닉 그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점점 저변은 넓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올해 4분기부터 디램 메탈 애처로 다변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 네. 네.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내에 낸드 폴리로 다변화가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이템이 오버랩되는 게 2021년인 거고요. 네. 이게 내년 높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이 아이템 대부분 다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디램, 네. 메탈, 낸드, 폴리. 초기에는 하이닉스 투자 규모의 증가와 무관하게 높은 오가닉 그로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초기에 국산화 수혜를 볼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는 디램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낸드까지 수혜를 보는 기업체로 바뀌고 신규 투자의 증가 없이도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들이 점점 증명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 줄어도 이 회사의 실적의 다운사이드는 거의 없을 거나 없을 것 같고요. 네. 투자가 증가하면 더 많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값이 매우 높은 장비와 지금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장 4분기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글로벌적인 네. 경쟁자가 이제 램 리서치나 도쿄. 네. 근데 아직 경쟁자라고 해서 같은 위치에서 볼 정도는 아직 아니죠. 이 회사 이제 올해 매출액 800억 정도 하는 회사니까요.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국산화 되기 네. 때문에 그것들을 이쪽으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하이닉스 내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 저기 그 일본하고 저기 그 이 수출 갈등이 있을 때 네. 그때 이후로 저기 그또 분위기가 이쪽 확 저기 돌아섰던 모양이죠? 글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가능만 하면 이 애처는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램 텔레콤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국세가 늘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아직 그만큼의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삼성은 지금 반도체용 애처는 일부 지금 세메스 자회사 세메스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그게 없다가 지금 이 회사 거를 쓴 겁니다. 아, 그래서 하이닉스 100% 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이 회사가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어요? 설립하는 과정에서? 뭐 지분 관계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목을 맨다기보다는 이 애처를 가지고 사실은 초기에 이제 시장 진입을 해야 되고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특정 고객사 내에서 일단 잘 성공을 하셔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는 거고 주소지가 네. 이천이네. 이천시 마장면이면 네. 하이닉스 공장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하이닉스의 퓨전 큰 회사들은 다 대부분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결론은 실적이나 어닝 성장으로 봐도 이 회사가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종목들 많이 좋게 보고 뭐 PSK 많이 PSK 뭐 이런 좀 등등등 삼성 서플라이 체인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 80% 이상 성장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성장률이나 이런 아이템 다변화에 따른 이런 회사의 모멘텀이나 왜냐하면 D램 메탈은 이번 연말이고요. 랜드폴리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을 거라는 점이 이 회사가 지금 전공정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은 예박 이 회사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 전공정 중에서? 네, 이게 발간될 당시에는 시총이 3,300억대였어요. 네. 지금 4천억 중반대까지 네. 올라왔지만 회사가 성장률로 봐도 충분히 높은 밸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의 유니크함도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성장과 무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이 가치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언급되었던 파크 시스템스도 마찬가지였죠. 네. 업황이 어떻든 간에 당장 볼륨은 작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배경에는 그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닫힌 시장이다. 근데 그 각각의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해왔다라는 점이 제가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시각 장비가 자회사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메인은 램 텔 장비들이 메인이고요. 그쪽은 이쪽에서 교체할 만한 상황은 없는 거니까 이거 이 그러니까 APTC의 애처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죠. 매출처럼 다변화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단기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핵심 장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회사가 하이닉스 내에서 이제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거는 하이닉스 공정에 맞춰서 장비를 이제 계속 세팅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뭐 같이 D램 한다고 하지만 공정이 많이 다르고요. 공식이 다를 수가 있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같이 사용되는 업체가 있는데 시각 장비는 아직 국내 업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플레이어밖에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변화가 된다면 저는 해외적으로 다변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은 추진되고 있는 건 일단 해외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근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이 아직 여의치는 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점점 이렇게 레퍼런스가 쌓여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장비는 양산 라인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맞춰서 세팅을 하면 이제 그 장비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저기 그 일본 저기 소부장들 할 때 애를 먹었던 게 이제 그 피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뒤 공정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 한 번 들어간 장비를 다시 뺀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뭐 고생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지금 이 어려운 애처 시장 내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실적으로도 계속 증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 그 APTC가 올해 중에만 더블 났어요. 주가가. 주가가. 주가가 더블 났으니까 결국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것을 이제 뭐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그 넘버들이 이렇게 제대로 찍히느냐 아니면 넘버들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도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주가가 오를 것인가 빠질 것인가 이 전망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장 상황과 그리고 동종 업체들의 주식 주가 움직임 상황도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저런 포인트들과 변화 때문에 전방 투자 업체의 투자 규모 성장 없이도 높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12개월 포워드 PR 밴드 차트를 보여드리는 네. 건데요. 거의 센터라인 근처에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이 당시입니다. 이때 이후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건 지금 최근 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된. 맞아요. 이달 들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 레포트가 이게 16일날 나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한 20% 넘게 맞아요.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네. 그걸 감안해도 사실은 지금 상단 13배거든요. 장비주들 고성장하는 사이클에서 대부분 다 13배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13배 밑으로 받는 회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닝 성장률도 마찬가지예요. 80% 성장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더 밸류를 주고 싶은 사람이고 저는 13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어떤 한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되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가 아니면 좀 이제 세츄레이션 됐는가도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은 초기에 있다. 네. 다른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지만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는 것의 강점은요. 그로스가 되게 엑스포넨셜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초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리니어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업황과 무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초기 사이클에 진입한 업체. 그러면 사실은 뭐 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 컨셉으로 보면 초기 기업한테 높은 밸류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제 성숙된 기업한테 높은 밸류를 줘야 될까? 사실 뭐 이거는 초기 기업이 그 퀘스천 마크나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단일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전방 투자에 변동과 무관하게 높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이제는 아이템 두 개가 런칭이 추가로 더 된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이 회사의 당장 1년 후, 2년 후 어닝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 가지고도 성장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어닝 그로스, 그러니까 다들 투자 판단에 대한 뭐 투자 선택일 수 있는데 네. 하이닉스 벤더지만 굉장히 높은 성장을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싸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절대 밸류도 싸니까요.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는 초기 기업에 리니어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서 4분기 최대 매출액을 내고 내년에 매출 영업이익 80% 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규 아이템 디램 메탈이 4분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이제는 장비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상반기부터 또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년 매출에 1600억 정도 보고 있고 네. 지금 사상 최대 매출액 이번 4분기가 300억대 매출입니다. 내년은 이 사상 최대 매출액이 기본이 될 거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제가 체크하는 전방 상황들로 봤을 때는 그 1600억 중에 절반, 당연히 절반 이상이겠죠. 올해 연간 매출액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되게 시퀀셜하게 좋을 수도 있는 회사인 겁니다. 어떤 포인트에도 다른 회사 대비해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네. 분기별 실적도 그렇고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이쪽은 조금 평가절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은 예 굉장히 그냥 일반 주식 관점에서는 지금 디스카운트 받을 이유가 제로에 가까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라는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SK하이닉스 쪽으로만 100%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나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고 네. 침투율이 아직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체 수요만 그렇죠. 가지고서도 네. 이미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방 투자가 증가하면 눈높이 더 올라가겠죠 이제는 주가 많이 네. 올랐습니다만 실적 성장하는 거 생각하면 여전히 밸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물론입니다. 회사의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시가총액 7, 8천억도 사실 설명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4천억대 초반이에요. 네. 아, 네. 4,060억 정도 되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APTC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 네. 만한 종목으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있게 들어봤습니다.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